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택산 함께 육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어, 택산 함께 괴상을 놓고 전체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택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아래는 산이었습니다. 자, 위는 연못이었죠. 그래서 위는 연못택자로, 자, 연못이고, 어, 성정은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자, 성정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 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머물 짓자, 머문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태자 기쁨의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산이 있는 것이 택산함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자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난번에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다 함자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택산한계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와 함께 하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택산한계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택산한계가 가지고 있는 주역 전체에서의 특히 64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택산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경의 숙계다. 하경의 첫 번째 계다. 자, 그래서 택산 한계가 하경의 첫 번째 계가 된 이유는 군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은 성인지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하, 하경의 첫 번째 괴에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군자의 사명이 바로 성인 지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성인 지도와 함께 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자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을 갖다가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주역은 천인 합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다. 이래서 사람은 하늘의 법칙과 함께 해야 되고, 사람, 어, 하늘의 법칙을 갖다가 느낄 수 있고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갖다가 느껴야 된다는 것은 천도의 주체적 자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도의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서 성인 군자 지도가 천도와 내가 하나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 간단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자면, 자, 군자의 사명이 성인 지도를 느끼고 함께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역에서 천인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택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자, 성인 지도.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는 설명을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의 사랑에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함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상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괴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어내셔야 되고 특히 오늘 공부해야 될 택산 한 개의 육효사는 바로 세 번째 말씀 드린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해 가지고 남녀가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과정을 비유해 가지고 합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냈던 어, 요지와 또, 개사, 어, 단사, 대상사를 어,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읽어서 기억을 조금 되살린 다음에 어, 육효사의 공부를 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사입니다. 전체적인 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함은 다음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함께 한다, 천도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인 지도와 천도를 함께 하면 형통하겠죠. 형하니, 이정하니, 코드면 이롭다라고 하니, 치녀이면 길하니라. 그래서 치알치자 여자였자입니다. 저기서 여자였자라는 것은 그냥 여자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를 말한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압이 붙자나 산의 남자는 아, 성인을 의미하고 며느리 붙자, 지엄이 붙자, 여자였자는 주역에서 군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성인 지도와 함께 하면 형통하고 발음은 이로우니 그 성인 지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군자를 취하면 길하다는 뜻이지 마누라를 얻으면 길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내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함은 어떤 뜻이고 함께 함은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고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알 함은 감냐이니 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감자를 썼습니다. 느끼는 것이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도 도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만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역 택산 한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노자도 도덕경에서 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칠 수도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니 유상이 강하하야 유가 위에 있고 강은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자, 계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 못하시더라도 획이 하나, 둘, 셋, 넷이라 우수죠, 짜무짜 음수입니다 주역에서 홀수는 양을 나타내고 자, 짝수는 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택이라고 하는 것은 음입니다. 음의 공간적인 표현이 바로 부드러울 유자죠 아래에 있는 산은 설계편 10장에서 소남입니다. 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홀수라 양계가 되겠죠. 이양계라서 양의 공간적인 표현은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는 위에 있고 강은 아래에 있습니다. 언깨가 위에 있고 양깨가 아래에 있습니다. 소인 군자로 따지면 소인은 위에 있고 군자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막내 여동생 밑에 오빠가 있으면서 해 달라는 거다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하는 거죠. 소인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하고, 엄계와 함께 하는데,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이 강화하고 이 구절 이해 가시죠? 이기 감흥이 상여하야. 여기서 두이 자 기운기 자는 양기운과 음기운두 가지를 보고 말합니다 엄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죠 택산 한개는 위는 엄이라 엄의 기운이요 아래는 산이라 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엄양의 두 기운이 느낄감자 응할음자 느껴서 응함으로서 느껴서 응함으로서 서로상자 더불어여자입니다 서로 더불어하고 더불어 함께할 여자로 읽으면 서로 함께 하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열하고 머무를 지자의 기쁠열자입니다 다시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괴상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괴는 산이라 머무는 것이고 위에 있는 괴는 태기라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미암을 이 자를 끼었으니까 지열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쁠태자를 기쁠열자로 표현한 것이 조금 다를 뿐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이기감영이상여하여 지열하고 머무르고 기뻐합니다 어디에 머무르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성인 지도에 머물어서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남하여라. 남자가 여자 아래이라. 자, 주역에서 사내남자는 성인입니다. 또 여자여자는 군자입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가 군자 지도 아래에 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성인 지도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잃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잃어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인지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여라 시 이름으로 이름으로 자 형이 정 치녀 길야 이니라. 그래서 자 시로 그 다음에 괴사로 따지면은 다음자가 빠져 있죠. 함께하면 형통하다는 것은 이정. 발음은 이롭고, 친여길야이니라. 여자를 취하면 기람이니라. 이럴 때, 함께하는 군자를 취하면 기라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열하고, 남아여라. 이렇게 이름으로 형통하고, 발음은 이롭고, 군자를 취하면 이롭다.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군자를 길러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성인입니다. 군자는 성인 지도에 복종하고 성인 지도를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하고 군자를 길러서 군자로 하여금 이 땅에 사람들에게 교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교화시켜야 될 책무는 군자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인과 군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하늘의 뜻을 자각하는 건 성인이요,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사명을 가진 건 군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절은 공자께서 태산 한계에 대한 결론으로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천지 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천지가 감자는 느낄 감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지가 느껴서 만물이 화생합니다. 자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생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자감 인심이 천하 합평 하나니. 성인이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인의 마음과 함께 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조금 유추해석이 돼서 100% 정확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게 함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느껴서 천하를 합평하게 한다. 조화를 이루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평안하게 한다는 그 기준이 바로 성인지도입니다. 성인지도와 함께 했을 때 합평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지가, 천지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인심이 천하가 합평하나니 결론의 결론으로, 자 감기 소감이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감기 소감이 그 느끼는 바를 볼간짜입니다. 본질까지 깨뚫어 본다는 얘기죠. 본질까지 깨뚫어 본이 천지 만물 지정 떳정짜죠. 그래서 천지 만물의 뜻을 만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뜻을 가견이 이니라. 가히 볼 수가 있다. 성인지도와 함께하고 천지가 함께하고 성인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걸 갖다가 보니까 천지 만물이 자 뜻을 가히 볼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천지 만물의 뜻을 알라면 성인 지도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의 뜻을 알라면 성인 지도와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상사를 보시겠습니다. 대상사는 상활, 산상유태기, 함이니, 산이. 자, 산 위에, 위상자가 앞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을 유자 연못택자입니다.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거죠. 산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 함이니. 그 얘기는 다시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못에 있는 물은 가두어진 물이긴 하지만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산이라는 건 머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에 머문다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진리에 머물고 성인 지도에 머물어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껴야 함께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는 연못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어, 함께다. 자, 기쁨에 머무는 것이 함께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또, 천도의 주체적 자각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천대육계에서 나오듯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밝음, 진리를 자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것이라고 화천대육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육계에서 말했듯이 하늘에 있는 밝은 진리를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것이고, 내지의 깨에서 진정한 기쁨이다. 자, 하늘의 뜻대로, 진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진 것이요,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공부가 진리공부입니다. 또 마음을 닦는 공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역을 세신경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을 세자, 마음 심자, 걸경자죠 마음을 씻는 경전이다. 그래서 마음을 씻는 성인의 글이다. 그것이 세신경입니다. 주역을 통해서 진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 에서 가장 많이 가지시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가장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대상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유택이 함민이 그런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크게 가진 것이요 진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갖다가 깨달으라.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허로 수인 하나니라. 저허 자가 비어 자입니다. 비어 자고 받을 숫자 사람인 자입니다. 비우고 사람을 받으라는 뜻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나를 비우라는 뜻입니다. 나를 비우고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꽉차 있다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성인 지도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건 말은 참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 내려놓은 빈 공간에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함께 할수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각을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천도의 주체적 자각입니다. 그 천도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될수 있고 공자와 하나 될수 있고 석가와 하나 될수 있고 예수와 하나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 속에서 진리를 깨달고 깨달는 내 마음속에서 성인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도식화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만나보고 싶으시면, 어느 물리적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나게 됨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 내용의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요입니다. 자,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성인 지도와 하나 되고, 성인 지도를 느낄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함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요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육은 한기무라 상활 한기무는 지제외야인이라 초육을 읽기 전에 특징으로 말씀드린 거 하나를 다시 이렇게 육효사와 결부시켜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의 특징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남녀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서, 남녀가 사랑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의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은 잘못 그립니다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초요는 발부터 함께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요는 장단지를 함께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요는 넓적다리를 함께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을 느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뺨과뭐 혀와 입 이런 걸 서로 느끼는 걸로 설명을 이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주역 책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책인데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 법도 적혀 있다. 그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남녀 간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시고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초육은. 자, 다음 자, 느낄감 자입니다. 읽기는 저희들이 다음 자로 읽지만 뜻은 느끼는 글로 뜻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기자 발가락 문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동상이 제일 잘 걸리는 데가 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신체 중에 제일 감각이 떨어지는 데가 발이라고 합니다 사람 신체 중에 감각이 제일 떨어지는 발부터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기무입니다 그 발을 느낌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상활, 한기문은 가장 감각이 둔한, 둔감한 발부터 느낀다고 하는 것은 지제외야이니라, 뜻짓자, 있을제자, 바깥외자입니다. 뜻이 바깥에 있음이니라, 뜻이 바깥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계산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함께 초육을 읽고 있습니다 초육은 발부터 느끼고 발가락부터 느끼는데 뜻이 바깥에 있다 학계는 내 개입니다 상계를 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육은 여기 있는 구사와 응여라 짝입니다 이렇게 짝입니다 그래서 구사와 짝이 되기 때문에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구사에게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효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깥에 짝, 윗상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바깥에 있다는 것은 육효로 보면 작게 보면 구사 응요와응요에게 뜻이 있다는 말이 될수 있고 자 크게 본다면 뜻이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다다 다 근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재석견에는 뜻이 하늘에 있다라고 읽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육효의 관계로 본다면은 구사가 동동왕내 봉종이사라 본격적으로 사랑을 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남녀가 사랑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 뜻이 있다. 이렇게 육효로 보면 그쪽 뜻이 더 가깝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가깝고 육효로 보면 사요와 결부되어 있고 사요의 뜻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발가락부터 느끼자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본격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사요인, 동동왕 내 봉종이사,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오고 가면, 버치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라는 그 구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발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단계다. 초요니까요. 그게 육효사로 보면 제일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호를 읽겠습니다. 자, 2호입니다. 육이는 한기 배라. 흉하이그 하면 길하리라. 상활, 수용 그 길은 순하면 불해야 이니라 육이오입니다. 육이오는 엄자리에 음이 와서 자리가 바르고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 육이는 사람 신체로 따지면 장단지입니다. 그래서 장단지 배자를 썼습니다. 이 그래서 이 육이는 충을 얻었고, 자리도 바르고, 여기 있는 구호성인과 짝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뱀이 그 장단지를 느낌이면 흉하니 그 하면 기라리라. 장단지를 느껴서 움직이면 흉하다는 겁니다. 이 장단지라고 하는 것은 장단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허리나 사람 몸 전체가 움직일 때 장단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면 혼자서 느끼면 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면 길하다. 다시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학계는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머무는 걸, 가, 머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면 길하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기변이그 장단지를 느끼면 흉하니,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면 흉하니, 머물면 길하니라 이걸 공자께서는 자 상할 비록 숫자를 썼습니다. 흉할 흉자 머물 것자 길할 기자입니다 비록 흉하고 머물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안입불자 해로울 했자 순종하면 해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지는 혼자서못 움직입니다.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응요인, 오요에게 순종하면,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 아니불자, 해로울했자, 해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발은, 초요는, 발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단계다. 그리고 장단지를 느끼는데 장단지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면 충하고 머물고 순종하면 해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회로 왔습니다 한기고이라 직기수이니 왕하면 인색하리라 상활 한기고는 역불처야 이니 자 지제수인하니 소집이 하야 이니라 사며도 학계의 마지막입니다 학계 전체는 택산 한계라 산이지 않습니까? 머물러야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구이가 장단지가 느껴서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면 흉하게 된다라고 머물면? 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해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삼은 자 한기고이라. 저 꽃자를 편의상 넓적다리 꽃자로 썼습니다. 원래는 사꽃자입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를 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기고라고 하는 것은 넓적 다리를 느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자 생식기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대학생들하고 주역을 수업할 때 생식기를 표현하기가 민망하고 또 자, 대중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도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넉적다리 고자로 쓰고 넉적다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꽃자입니다 자, 그래서 한기고라 그넉적다리를 느낍니다. 지금은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머물고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이 합쳐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장단지도 마음은 따로 있는데 몸이 먼저 느끼려고 하고 또 한기코도 넙적다리가 먼저 느끼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합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걸 비유해서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누누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호의 장단지도 마음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호의 넙적다리도 마음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넙적다리인 몸만 먼저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기고라 그 넙적다리를 느낌이라 직기수이니, 잡을 집자 거기 짜 따를 숫자입니다. 그 따름을 잡는 것이니 그 따름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따름을 고집하는 겁니다. 잡는다는 것은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마음도 합쳐져야 되는데 신체적인. 감흥만 먼저 느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왕하면 인하니라. 자, 가랑 자는 나아갈 진짜의 뜻이지 않습니까?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랑 자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기수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고집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마음은 또 없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것을 붙잡고 고집하는 쪽으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인색할 인자를 써서 인색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인색할 인자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그런데 저 인색할 인자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제한과 사람이 주는 제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인색할 인자 뒤에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고집해서 나아가면 인색하리라 그래서 공자께서 상할 상에서 이르기를 한기고는 그 넓적다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또역자, 아니불자, 살철자, 어조사야자를 썼습니다 또한 자리가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음이니 그 말입니다. 왜또역자를 썼느냐? 이오의 장단지부터 장단지에 이어서 넙적다리부터 먼저 느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몸이 먼저 느끼는 것은 이오 한기배에 이어서 그 말입니다. 이오 한기배에 이어서 또한 구삼도. 자 한기 고도 불차야 이니라 살처 잡니다 머물처 잡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만 먼저 움직이니 머물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만 먼저 움직인다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진리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몸만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에 따른 움직임이지 진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역자라고 하는 것은 자, 한기 배에 이어서 한기 고 또한 머물 것이 없음이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제수인 하니, 뜻, 뜻진자 이슬제자, 따를 숫자, 사람인 자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따름, 뜻이 사람을 따름에 있다라고 하니, 뜻이 사람을 따름에 있다라고 하니,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른다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리와 내가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집이 하야 이니라, 그 고집하는 바가, 잡을 집자라는 것은 고집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뜻이 사람을 따르는데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하야 이니라, 아래 이니라, 천박하다는 뜻입니다. 천박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비천하고 천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잔단지를 느끼고 허벅다리만 느껴서 몸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으로 따져서도 비천한 사랑이고 천박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마음이 아닌 넙적다리의 몸만 움직이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따져서도 천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요로 왔습니다. 사요는 정길해망하리니 동동왕 내면 봉종이사 일이라 상활, 정길해망은 미감해야 일세오. 동동 왕내는 미 강대야 이니라. 구사는 자, 코들정 자, 바를정 자입니다. 곧고 바르면 길하고, 또 후회할 해자 없을망 자입니다. 바르게 하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니, 자, 동동 왕내면, 그리워할 동 자, 그리워할 동 자입니다. 가랑 자, 올레 자입니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 가지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합쳐진 본격적인 사랑의 행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사요가. 그리고 이제 공자께서 이동동왕래봉종이사의 뜻을 개사상편에서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동왕내 봉종이사 1이라 그래서 법붕자 따를동자 너희자 생각할사자입니다 버치 너의 생각을 따르리라 자 버치 너의 생각을 따른다는데 이 법붕자는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법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어디에서 왔느냐 조개 팔자에서 왔습니다. 옛날에 고액권은 옥으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옥으로 가지고 만들고 요즘으로 따지면 소액권은 조개 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화폐입니다. 그래서 조개 껍질로 만든 화폐가 두 개입니다. 자, 두 개죠. 이두 개라 두 개의 숫자가 10입니다. 10은 하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10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물론 불가에서 10도 하늘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에 10도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조개폐자라고 하는 것은 법붕자라고 하는 것이 조개폐자에서 왔기 때문에 저 법붕은 그냥 단순히 버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를 말합니다. 성인지도를 말을 합니다. 자, 천도를 숫자로 표시하면 10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봉종이사라고 하니, 자, 성인지도, 천도가 너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천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동왕래라는 것은 천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지금 과정입니다.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동왕래 뜻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한다면 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호 3호처럼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남녀가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동동 왕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자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정길 해망은 바르게 하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일미자 느길감자 해알 해짜입니다. 그래서 자 바르면 길하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해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사심?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심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심이 하나도 없이 지금 진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동동 왕래의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심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사심을 가지고 나를 해할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동왕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행의 가정이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미강대야라. 아닐 미자, 빛강자,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빛나지 못했다. 현재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빛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호 3호처럼 몸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천박한 사랑이요. 뭔가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진정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해롭게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게 되고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하는 동동왕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미간대 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요입니다. 오요는 한기면이 무엔니라 상월 한기면은 지말야 이니라. 매라고 하는 것은 등심매짜입니다. 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등을 서로 쏟아듬는 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매라, 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예야이라 후회함이 없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 되어가는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후회함이 있겠습니까? 특히 사요에서 동동왕내 봉종이사를 했습니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가고 오면 천도를 상징하는 버치 너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고 덩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다는 없다는 것이고. 공자께서 한기매라고 하는 것은 자 뜻지자 끝말자를 써서 뜻의 끝이다. 이때 뜻이라는 것은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되어 가는 뜻입니다. 뜻이 다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까 사요에서는 안일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요에서 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이 다되어 가듯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다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뜻지자와 끝말자가 뜻의 끝이라는 말은 뜻은 하나가 되는 뜻이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끝날, 끝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끝단계가 상요쯤 됩니다. 상류, 한기보엽설이라, 상활, 한기보엽설은 등부열야인이라, 오요에서 등을 느꼈습니다. 자, 등을 느끼고 상요에서 택산한께 끝입니다. 그래서 도울보자인데 여기서는 강대뼈보자입니다. 강대뼈보자에 뺨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대뼈고 여기가 뺨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입안에 들어있는 혀설입니다. 남녀 간의 몸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천박한 사랑이 아닌, 2요와 3요처럼 천박한 사랑이 아닌, 4요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5요에서 끝이 나갑니다. 끝이 나가는데, 끝의 상태에서는 강대뼈를 느끼고, 뺨을 느끼고, 혀를 느낀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강기보엽설이라 상할 공자께서 상에 이르기를 그 강대뼈와 뺨과 혀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오를등 자, 입구 자, 기쁠 열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기쁨이 입에 오름이니라 저속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고 기뻐서 입이 천장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완성되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입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 기쁨이 환하게 웃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린다. 그 소리 하죠. 그래서 자, 온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남녀간의 사랑의 완성이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완성을 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택산 한께의 계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아래서 육효사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초요은 발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게,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단계였고, 또 혼자서 움직이면 안 되는 장단지나 자, 허벅지, 넓적 다리가 뭔가 마음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이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천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진리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요에서 동동왕내 봉종이 사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가정이요 오요에서는 자 덩을 갖다가 느낌으로써 자 거의 사랑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상요에서는 당대뼈와 뺨과 혈을 느낌으로써 사랑이 완성되듯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됨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걸꼭 유념해 주시면서 택산 한계를 갖다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영원히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진리와 함께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주에 공부를 해야 될. 자, 내풍 한께입니다. 그 항자는 항상 될 항자거든요. 항상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택산 한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설명 말씀 드리고 또 요약해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첫 번째 과제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택산 한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